우리가 이제 요거까지 했잖아요. 자, 이제 얘가 마우스 올렸을 때가 아닌 어떨 때? 클릭하면 딱 펼쳐지면 되는 거예요. 해볼게요. 자, 여기 들어가서 저는 호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검색을 할 거예요. 호버. 이제 이 호버가 아니에요. 이제 지워요. 액티브로 할 거예요. 점 액티브. li에 액티브 클래스가 박히면 된다. 그 다음에 또 호버 계속 가볼게요. 하나 더 있죠? 이것도 호버. 이해되시나요? 여기까지. 그쵸? 자, 또 호버 있나? 없어요. 자, 그 다음에 잘 보세요. 간단합니다. 자, 지금 잘 보시면 지금 얘가 숨어있죠? 왜 숨어있을까요? 이것 때문에. ULUL은 뭐예요? 디스플레이가 none이죠. 그런데 이 li, 즉 ul의 부모에 액티브가 빡 들어가면은 걔는 나오게 돼있어요. 한마디로 말해서 얘가 평소에 숨어있는데 얘를 나오게 하고 싶다?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는 거예요? 자, 지금 안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? 지금은 안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? 자, 근데 제가 여기다가 액티브 클래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클래스 액티브. 그럼 어떻게 된다? 나와있죠. 이렇게 보이시나요? 이게 펼쳐져 있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 펼쳐져 있죠. 자,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? 간단해요. 요 li를 클릭되면은 요 li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? 액티브가 빡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. 자, 해볼게요. 네, 메뉴 박스 1 좋았어.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. 맨 처음에 뭐예요? 불러요, 걔를. 여기 콘텐츠가 있는데, 콘텐츠의 자식이 뭐가 있어요? 뭐 이런 게 있는데, 그 밑에 ul이 있고, 그 밑에 li가 있다고요. 여기다가 여러분 제가 remove에다, 얘네들의 css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로 바꿔볼게요. 자, 이게 뭔지 아시죠? 이게 뭐예요? 이렇게 검색을 해요. 몇 개 검색되죠? 1차 메뉴 아이템이니까 4개죠? 걔네들의 검색하면 몇 개가 나온다? 그 검색 결과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를 한다.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이해되시죠? 근데 단순히 저는 일회성으로 너네 이렇게 해 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 하려는 거예요. 야, 너네 있잖아, 클릭되면 어떻게 해라? 클릭되면 뭐다? 뭘 해라? 그쵸. 여러분 이거 영상 따라 하실 때도 항상 이거를 이렇게 해보신 다음에, 이렇게 해보시고서 잘 되는지, 어, 잘 되는구나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게 뭐죠?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. 네. 자, 클릭되면은 그 클릭당한 그 녀석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? 뭐가 돼야 되죠? add 클래스? 뭐다? 액티브가 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누가? 자, 보세요. 자, 이렇게 검색하면 그 4개 나오죠? 자, 요거를 제가 여기 넣어볼게요. 네. 자, 보세요. 여러분, 이 녀석이 몇 개예요? 4개죠? 자,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해보면은 다 펼쳐지는 거 보이시나요, 지금? 자,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한 시각적 효과를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액티브가 되면은 얘가 이제 자, 보더를 10픽셀, 솔리드, 레드 이렇게 한번 걸어볼게요. 자, 여러분이 그래야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. 자, 클릭을 하면은 잘 보세요. 여러분 제가 여기다 클릭하면 누구만? 얘만 빨간색으로 칠해줘야죠. 근데 왜 다 칠해졌죠?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. 우리가 뭐라고 했으니까. 여러분 이렇게 검색하면 어떻게 나와요? 4개 나오잖아요, 그쵸?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4개가 아니라 뭐, 아니에요? 뭐라요? 전부 다예요. 전부가 아니라 그 클릭된 당사자. 잠깐만요. 자, 이게 설명이 좀 긴데 좀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. 자, 자, 4명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. 이 함수가 지금 총 몇 명한테 배달되는 걸까요? 그러면은 4명입니다 이해되시나요? 자,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원래 타이라고 했죠. 자, 그러면 제가 얘를 클릭해도 이 함수가 실행되고, 맞나요? 자, 얘를 클릭해도 이 함수가 실행되고, 그렇죠? 자, 얘를 클릭해도 이 함수가 실행되고, 맞죠? 자, 얘를 클릭해도 이 함수가 실행됩니다.
여기까지 아시겠죠? 그러면은 여러분 이 함수는 되게 궁금하지 않을까요? 내가 실행돼야 되는 건 오케이. 하지만 내가 누구 때문에 실행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. 다시 한번. 이게 원래 타이가 나오는데 대체 이 나라는 함수가 얘 때문에 된 건지 얘 때문에 된 건지 얘 때문에 된 건지 얘 때문에 된 건지 모르죠. 누구 때문에 이 함수가 실행되는지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그냥 외우세요. 디스에요. 그게 디스. 디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. 디스에다가 이거 자체를 외우세요. 이 구문을. 자, 여기에는 뭐가 있다? 그 클릭된 당사자만 딱 들어있어요. 다시 한번. 그 클릭된 당사자를 달고 싶을 때는 얘한테 하시면 돼요. 여기다가 제가 add class active를 넣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. 자, 해볼게요. 마우스하고 F12 누르고 잠깐 키워서 컨트롤 시프트 C 눌러서 여기다가 자 여기 잘 보세요. 여기 분명히 뭐다? 없었죠? 근데 여기다가 좀만 더 키우자. 자 보세요. 여기다가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? 여기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? 여기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? 들어갔죠? 네, 펼쳐진 거예요. 여기도 클릭하면은 들어갔죠? 여기도 클릭하면은 들어갔는데 얘는 나올 자식이 없죠. 자, 여기까지.